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후 자신의 프랑스 리강 무대에서의 첫 번째 골을 장렬시키는 성공적인 활약을 펼쳤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프랑스 리강 1위 자리를 탈환해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와 축구 라이벌 국가인 일본에서도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득점과 활약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랑스 리강 11라운드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몽펠리에 를 상대로 경기 처음부터 완전히 지배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전반전 10분 만에 하키미 선수의 크로스와 은바페 선수의 흘리기를 이어받은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호쾌하게 몽펠리에의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리강 무대에서의 데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득점 장면은 물론 오픈 찬스이긴 했지만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향과 속도로 슈팅을 쏴버렸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결정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득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득점 장면만 잘한 것이 아닌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인 경기였는데 실제로 푼 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해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해 발표를 했고 현재 많은 프랑스 현지 매체들과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 엄청난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이강인 선수의 득점은 많은 일본 축구 팬들에게도 그 소식이 알려졌고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도 상당히 놀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레키프지 평점에서 이번 경기 최고의 평점인 8점을 받았다. 레키프지 주간 베스트 11에도 처음으로 뽑힐 것 같다. 우스망텐 멜레도 이번 시즌 경기 중에서는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콜로 무한이도 힘내. 이강인의 몸 상태가 좋은가 보네. 파리 생제르맹에서 출전 시간도 늘고 활약하고 있어서 훌륭하다. 이강인 정말 굉장하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멤버라니. 이 나이에는 자신감을 키우면 단번에 성장하고 한 단계 위의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네. 처음 네이마르 파벌에 가버린 이강인이 은바페에게 포옹받는 날이 올 줄이야. 파리의 왕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 미드필더가 강해지고 빌드업이 좋아지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난 이강인이 점점 더 약해지고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해졌을지도 모르겠다. 언젠가 이강인이 다시 쿠보 타케오사와 함께 뛰었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 둘이서 리그를 제패하면 정말 최고일 듯. 쿠보 타케오사의 활약이 이강인에게 자극이 되고 있네. 솔직히 이강인을 만만하게 봤다. 발렌시아 선배이자 라리가에서 수준급 선수였던 카를로스 솔레르가 별로였고 세비야에서 맹활약한 파블로 사라비아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고전했다. 바르셀로나 소동이 있었다곤 하지만 메시조차도 적응하는데 1년이 걸렸기 때문에 라리가의 테크니션에게 피지컬 리그인 리그앙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아직 적응하고 있고 이대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출발은 성공이다. 그리고 은바페가 믿어주는 것도 크네. 라리가에서 지난 시즌의 스탯은 후스코어드, 소파스코어 모두 탑10 이내에 숫자를 찍어냈기 때문에 리그앙에서도 쉽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파리의 그 멤버들 중에서 순조롭게 주전이 되는 것은 예상밖이었다. 한국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그러면 월드클래스 선수가 4명이 될 것 같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스루패스를 하여 아시아 스타의 득점을 어시스트. 아시아인으로서 이런 기쁜 일은 좀처럼 없다. 이강인은 아시아의 보물. 도미아스 타케이로와 쿠보도 빨리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이강인은 테크니션이지만 한국인답게 피지컬도 나름대로 강한 게 좋다. 마요르카에서 차이를 낼 수 있었을 정도니까 주변이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지. 이강인 정말 너무 굉장하다. 메시 이적을 잊게 하고 덴벨레에게서 포지션을 빼앗는다. 같은 아시아 대표로서 유럽에서 활약해줬으면 좋겠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득점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일본의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하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최근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물론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까지 유럽리그에서 활약 중인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럽에서 아시아 선수가 주전 선수로서 뛴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비현실적인 일인데 원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착각에 빠질 만큼 최근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활약은 정말 역사상 최고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 대표팀 역사상 가장 강한 전력을 가지고 나서는 대회인 만큼 반드시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속해서 폼을 끌어올려 손흥민, 김희재 선수의 은퇴 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넘버원 선수로 올라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